각이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 시작되었고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고 투자에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추석 전에 이번 추석이 좀 흥겹고 신나는 추석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9월 달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가능성은 여전히 많이 열려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 마감되었던 미국 증시, 금요일날 마감되었던 미국 증시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랐고 반면에 엔화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는데 그렇다고 달러 약세가 뭐 엔화하고만의 문제냐 봤을 때 뭐 유로화도 강세고 뭐 이런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로화가 다시 1.19를 회복하면서 달러 약세를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엔화는 좀 유달리 많이 빠지면서 뭐 그 달러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달러가 90.30까지 떨어지면서 무려 0.75% 그리고 엔화 대비로는 1%, 즉 엔화가 1%나 오르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한국 증시 입장에서는 나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아무래도 일본은 뭐 내수가 튼튼한 나라이긴 합니다만 수출도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도 같이 더불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막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이렇게 요동을 치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일단은 뭐 강세였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주식시장 입장에서 나쁠 건 없어 보이고 원화도 같이 강세로 좀 나타났으니까요. 괜찮은데 만약에 이렇게 변동을 치면 아시다시피 중요한 글로벌 기축통화로 취급받는 통화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조금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엔화의 가격이 급변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이게 과연 금융시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어떤 변수가 될까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계속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미국 시장의 마무리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고요. 지난주에 이미 나왔던 뉴스입니다만은 한국의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최근에 계속 좀 저조했었던 사업 중에 하나가 반도체 사업이고요. 또 하나 매출이 아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핸드폰 사업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의 사업이 자동차 산업이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엔 좀 죽었습니다만 조선, 기계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사실은 뭐 콘텐츠에 대한 것이라든가 소프트웨어, 게임 뭐 이런 거에 대한 전망 그 다음 굉장히 좋다고는 하지만 전체 규모 대비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오도 최근에는 엄청나게 진단시약이라든가 진단키트들이 나가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만 전체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 대비로도 보셔야 되죠. 뭐 시장이 작은데 수출이 많으면 그건 뭐 영향이 크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어찌되었거나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부터 D램 가격의 하락폭이 좀 멈춰있는 흐름들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분기에 스마트폰 출하량을 8천만 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천만 대. 삼성전자가 아주 잘할 때 3억 대 가까이 팔았거든요. 1년에 3억 대 가까이 팔았는데 자, 8천만 대면 48에 32 3억 2천만 대. 연율로 따지면 3억 2천만 대 팔겠다는 건데 그럼 일컬어 뭐냐? 드라이버가 걸린다는 얘기죠. 워낙 2분기에 죽었어요. 27%나 빠졌기 때문에 이건 드라이버로 걸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지난주에 한국 시장에 여기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수량을 지키려고 노력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이건 뭐 충분히 상식적이잖아요. 어려운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상식적인 시장 전망입니다. 이런 시장 전망은 필요하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측하지 않아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산업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는 충분히 전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면입니다. 네, 시장을 예측하는 건 예언하는 거고요. 이 전망하는 거는 그냥 분석이에요. 예, 분석은 하셔야죠. 예, 예언은 하지 마시고 분석은 하시라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런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가 배터리 데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오는데요. 이 배터리 데이에서 지금 나노와이어를 사용한 그 음극재 개발 가능성이 이제 드러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맥스웰에 의한 건극 방식, 그러니까 습식 방식이 아닌 건식 방식으로 흑연을 압착시키는 그런 것들을 기술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나노와이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노와이어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중에 좋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주음이나 해서 주중에 만들어서 주말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이 많아지니까 제작하는데, 저는 그거 제작할 줄을 몰라갖고 이제 넘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한국 시장은 핵심은 그거죠. 그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많아요. 사실 미국 기준으로 따져보면 감염병 사태 그냥 치고 그냥 쭉갈수 있는데, 지금 한국에 투자하는 한국의 주포가 누구죠? 네, 개인입니다. 개인이 시장을 거의 한 7, 8알을 붙잡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7알까지 올라왔죠, 7알. 네,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시장이 좌지우지되는데, 개인들은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해소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해소가 뭘까요? 감염병 환자의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가 제일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더 증가하면 앞으로 더 2.5가 아니고 3, 더 이상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든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풀어준다면 시장이 상당히 한껏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해외의 동향으로 봐서는 그렇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얘기가 나오고부터 상당히 주식시장이 자유로워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가격은 부담 분명히 느끼고 있을 터이고요. 자유로워진 상태인데 가격 부담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단기적으로 가격 부담이 많으면 한번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 이거는 시장 예측이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런 정도의 상황들을 보시면서 오늘 시장 보시면 좋겠고, 8월 마무리 잘 되기를 바라고요. 9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정리는 지난 주말에 해드렸으니까 자세한 건그 부분 보시면 되겠고, 제 눈에 가장 띄었던 것은 엔화가 강세였고, 통화 중에서는 그 다음이 유로, 그 다음이 달러,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베노믹스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문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되었죠. 아베 신조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안전판은 그로다 하루히코 BOJ 총재가 임기가 2023년이라는 점이 안전판이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미국에서는 다우가 연 기준으로 플러스, 연간 기준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나스닥 S&P는 여전히 최고가 행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에너지가 1.85% 상승했고, 산업주가 0.92%, 기술주가 0.96%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1조 3천억 달러까지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아니다,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까지는 나와야 된다라고 부양책을 현재 고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ISM 시카고 8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전월 51.9였는데, 이번에 51.2로 소폭 하향되는 흐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월요일 아침이니까 가볍게 시작하시고요. 기분 좋게 시작하시고, 기대감으로 시작하셔도 될 듯합니다. 기대감이 실현되어져서 오후 방송 즐겁게 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월요일 날 아침 증시 각도기 미국 시장 망가 한국 시장에 대한 살짝쿵 업종별 전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